안녕하세요. 프리티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요즘에 날씨가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폭염이 좀 심해요, 여러분. 좀 찬바람이 약간은 분다고 해서, 다육이들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9월 한 중순, 9월 말까지는 좀 조심조심해서, 물이나 더위를 좀 조심시켜줘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래간만에, 이제 뒤에 여기 보면 아시지만 제가 그 다육이 화합은 협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또 뒤에 저기 다른 곳에 창고에 또한 박스가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다육이 쇼핑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나길래 마음 다잡고 다육이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앗간에 다녀왔어요. 방앗간에. 참 새가 방앗간을 지나질 못했는데 요즘에는 방앗간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앗간 가가지고 여름에 좀잘 견디는 창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14개 정도 사왔는데 8가지가 창인 것 같아요. 네, 짜잔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짝 네, 살짝 보면은 살짝만 봐도 창들이 많죠? 네, 어떤 거 어떤 거를 데려왔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언박싱 해볼게요. 호베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호베이 이거 12,000원이에요. 색감이 참 예뻐요. 이거는 꼭 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호베이 금 같아요. 줄무늬 금, 흰색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분홍색, 핑크, 아주 연핑크, 핑크핑크해요. 너무 예쁘죠? 여기 옆에 자구도 달려 있고, 네, 호베이라는 라인인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자구도 여기 하나, 둘, 두 개나 있네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자구가 많이 달린 거 가지고 왔어요. 두 개, 뭐세개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호베이 너무 예쁘죠? 네, 호베이 12,000원.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한 화분이 한 15cm?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호베이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요즘에 요거 사랑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무가 요거 저는 이제 2만원 주고 사왔는데, 뭐, 11,000원짜리도 있고, 16,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고,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만원 줬습니다. 사랑무, 색감이 엄청 예쁘죠? 앙무는 요로 이제 이렇게 초록색에 이렇게 노란 무늬 들어가 있는 거고 사랑무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꽃무늬 같은 그런 잎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죠. 사랑무 요거 2만원 줬고요. 요거는 좀 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깊은 화분 있잖아요. 제가 또그 여밈 세트 화분이 깊은 화분이 있는데 요거는 거기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창 종류는 좀 나중에 하고 이제 다른 것들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샴페인이에요. 제가 샴페인이 옛날에 핑크 샴페인이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지인한테 선물을 주는 바람에 지금 샴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샴페인 또 데려왔습니다. 요것도 뭐 그냥 샴페인인데 핑크색 물이 들어있네요. 네, 샴페인 이거 2만원 줬습니다. 네, 얼굴이 3개가 있네요. 요거는 스타게이트라고 하네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격은 2만원 줬습니다. 이게 좀별 모양을 닮아서 그런가 스타게이트라고 하네요. 네. 자, 얼굴도 4개나 있고 짱짱하니 아주 네, 건강합니다. 스타게이트 지금 여름에 들여와도 이제 분갈이는 조금 이따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스타게이트 옷 2만원 줬고요. 이거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예뻐서 데려왔어요. 저희 집에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몸으로 세 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으로 여러 개 달려있는 거는 많이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한 몸으로 달려있는 거 14,000원짜리 데려왔습니다. 네, 러블리 로즈. 네, 러블리 로즈고요. 러블리 로즈는 진짜 언제 봐도 러블리 러블리 해요. 사랑스럽죠? 네.
아, 요거는 이제 원종 방울복남금이에요. 제가 원종 방울복남금 많이 있긴 있는데 가격이 또 내려갔더라고요. 이게 원래 만 원이었는데 이게 8,000원밖에 안 해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번식이 잘 되고 키우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이거 10만 원, 막 20만 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참 키우기 쉬워가지고 이거는 자꾸 또 데려오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창 종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 종류 중에 이거. 이게 좀 특이한 창이죠. 카시오 적금. 엄청 예뻐요. 이게. 손톱 끝이 좀 다른 창하고 조금 다르죠? 손톱이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손톱 마냥, 좀 색달라서 예뻐요. 카시오 적금. 밑에 또 자국까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넬름 집어왔습니다. 또 가격은 2만 원 줬습니다. 한, 사이즈는 10cm 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이것도 12, 1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좀큰 것은 크기가 큰 순서대로 이것도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프랭크를 많이 닮았지만 프랭크하고 창 뭉크하고 합쳐진 거예요. 접목을 한것 같아요. 접목. 프랭크랑 뭉크. 네, 창 프랭크랑 창 뭉크가 같이 네, 접목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가격은 26,000원이네요. 26,000원. 창 종류들은 다 거의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좋냐. 이거는 가져오다가 부러졌어요. 어떡해, 이거, 부러져서. 아유, 근데 이거는, 이거 블론즈 뷰티? 이름이 브론즈 뷰티인데, 이름이 브론즈 뷰티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싼줄 알았으면 더 가져올걸. 예쁘네요, 이것도. 네. 손톱끝도 굉장히 예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하나가 부러져갖고, 아우, 좀 안타깝지만, 네. 예뻐요. 옆에 자구도 하나 달아주고 있고. 네. 블론즈 뷰티. 네. 요거는 10,000원 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블랙 위더우. 블랙 위더우도 네, 창 끝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아주 도도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햇볕에 더 달구면 여기가 또 손톱 끝과 가장자리가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풍당당해 보여서 가져왔고 이건 2만 원입니다. 블랙 위더우. 네, 이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안쪽에 여기가 이렇게 줄이 꺼져 있더라고요. 줄이. 이게 좀 약간 로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로제랑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24,000원. 근데 이게 색감도 약간 로제랑 비슷해요. 이게 약간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고, 이건 로제거든요. 많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창에다가 검붉은 색이고, 이거는 이 가운데 이렇게 하얀 줄이 걸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24,000원. 로제도 24,000원. 네, 이거 블랙킹은 10,000원이에요. 블랙킹. 블랙킹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줄 알았으면 더 데려오고 그랬어요. 이거 10,000원이네요. 네, 다음에 가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블랙킹도 여기 손톱 끝과 가장자리가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고, 이게 손톱 끝이 굉장히 도도하거든요. 네. 예쁜데 만 원이라니. 네. 너무 가격이 저렴합니다. 창 들으면 막 찔릴 것 같아요. 찔릴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백야 요거 많이 사고 싶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6,000원인데, 네, 백야 사고 싶었던 건데 있어가지고 데려왔어요. 네. 조그만하죠? 네. 큰 거는 이게 또 가격이 꽤 나간답니다. 이거 백야는 약간, 샴페이라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백야는 좀 이렇게 흰색 분이 좀 있으면서 약간 샴페이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백야.
까지 해가지고 14개를 데려왔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뒤에다가 빛을 좀 비췄더니 카시오 적금이 더 예뻐 보이죠? 카시오 적금 2만 원. 네, 창이 하나 둘. 플랭크하고 이건 뭉크하고 합쳐진 거. 네, 예쁘죠? 네, 요거는 블랙킹. 네, 요 만 원. 26,000원. 네, 요거는 2만 원. 블랙 이더우. 블랙킹. 백야 6,000원. 6,000원. 네, 이거 로제 24,000원. 네, 요거는 다이아몬드 24,000원. 네, 이렇게 이게 원종 방울복랑금, 스타게이트, 네, 이거는 샴페인, 사랑무, 이거는 호베이, 네,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4가지를 데려왔어요. 14가지. 색감이 너무 예쁘죠, 호베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14가지를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다음 시간엔 또이 이쁜 화분에 예, 잘 분갈이 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이쁜 화분과 함께 선보이면서 키우는 법 등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